보행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저희는 지난 시간 인버스 키네매틱스 강의를 통해서 어떤 로봇의 다리를 특정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이 특정 포인트로 옮기기 위해서 나머지 다리의 관절들이 어느 정도의 각도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불렀고, 이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어떤 인풋과 아웃풋으로 정의 내려보자면 어떠한 X, Y, Z 포지션이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각각의 조인트, 각각 다리 관절들이 어느 정도 각도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 앵글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인버스 키네매틱스 강의를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로봇이 어떤 포인트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각도로 움직여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 로봇을 실제로 걸어가게 하는 이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뮬레이션 시간에서 다루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시뮬레이션 시간에서 파이블렛에 T0, T1, T2, T3라는 값이 있었어요. 이 값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로봇이 걷는 동작이 취하게 됐을 때 T0만큼 기다렸다가 T1만큼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다시 T2만큼 다리를 땅바닥에서 고정시켰다가 T3만큼 뒤로 당겼던 다리를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이런 작업들이 반복됐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뭐 직접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켰고, 지난번 시뮬레이션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스팟을 공중에 띄어서 좀더 보기 편하게 띄어봤습니다. 자, T0, T1, T2, T3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난 시간에 해서 한번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0와 T2가 현재는 0으로 되어 있죠? 이 값을 좀더 올리고 올려보겠습니다. T0 값이 무엇이었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를 좀 늘릴게요. T0 값은 다리를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금 다리를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오래 기다리죠. 이걸 줄이면 거의 딜레이 없이 다리를 가져온 것과 동시에 바로 당기게 되죠. 이번엔 T2를 늘려볼게요. T2를 늘리면 다리를 뒤로 당긴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다리를 당긴 뒤에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값을 줄여서 이번에는 T1 값을 늘리고 줄여보겠습니다. 자, T1 값을 늘리면 T1은 로봇이 실질적으로 땅바닥에 힘을 가하는 부분, 바닥을 미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미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로봇이라고 했을 때 바닥을 미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힘이 가해지는 시간이 늘어나서 더욱더 앞으로 가기 수월한 동작이 진행될 것이라고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인 T3. T3는 뒤로 당겨진 로봇의 다리가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그 시간이 T3이고요. 지금 보시면 T3를 늘렸는데 다리가 약간 땅바닥에 닿는 시간이 짧고 많이 다리를 들고 있어서 이게 불안정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프셋을 다시 처음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코드에서 이런 작업들이 수행되는 부분은 주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trotting.positions에서 이런 작업들이 수행되는데요. 이 trotting이라는 값은 trottingGate라는 클래스로부터 선언된 인스턴스고요. 자, 여기 trottingGate는 kinematic motion에서 가져와진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이 클래스인 trotting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trotting.positions가 뭐길래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보행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trotting.positions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trotting.positions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kinematic motion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inematic motion 파일로 가볼게요. 시뮬레이션 잠깐 끄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positions가 여기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 positions에서 어떤 작업이 수행되길래 이런 보행 메커니즘이 들어가게 되는 걸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 lead user debug 파라미터가 뭐 잔뜩 되고 있고, 여기서 인풋으로 kb offset이라는 걸 받고 있는데, 이 kb offset에 있는 모든 밸류들이, 이거는 딕셔너리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밸류들이 0000일 때는 그냥 lead user debug 파라미터가 되어 있고, 0000이 아닐 때는 이 kb offset에 있는 값들을 인풋으로 받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lead user debug 파라미터가 이어지고, 이해해주시죠? 자, t0, t1, t2, t3가 다 더해진 값을 뭐 tt라고 했고, tt3를 나누기 2라고 하는 게 뭐 tt2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반복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턴 값으로 r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r이 뭔가 해서 봤더니 여기에 있는 4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4차원 배열에 각각 calculag, calculag, calculag 라는 이런 함수의 아웃풋 값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보이네요. 살짝 예상해 보자면 지금 이게 4개가 있으니까 이게 앞에 두 다리, 뒤에 두 다리 해서 이 다리 하나하나마다 각각 이 calculag라는 함수가 수행되고, 이것의 아웃풋으로 어떤 앵글 값이나 어떤 포지션 값이 나와서 이거를 얘가 취합해서 리턴해 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메인인 부분이 calculag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calculag를 한번 다시 올라와서 살펴볼게요. 자, 이에 앞서서 제가 좀 못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trottingGate라는 이 클래스가 처음 선언될 때 어떤 식으로 초기화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self value들이 잔뜩 이렇게 초기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서는 addUserDebug 파라미터가 잔뜩 수행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addUserDebug 파라미터로 어떤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최소값, 최대값, 현재값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스퍼 프론트, 스퍼 리어, 스퍼 스템 랭스 이것들 다 여기서 이제 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게 뭐 클래스 초기화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calculag를 다시 한번 볼게요. calculag에서는 t 값과 x, y, z 값을 가져오네요. 살짝 예상해 보건데 calculag는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x, y, z 값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인풋을 받게 된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start lp와 end lp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살짝 보니까 여기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가 하나씩 다르죠. 여긴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예요.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값들이 step length의 절반값, step width의 절반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러면은 사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calculag라는 함수는 start lag point에서 end lag point까지 다리를 옮기게 하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tep length만큼 움직일 때 바로 이렇게 step length만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간격을 두고 하고 싶어서 나누기 2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스텝 2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레그 포인트에서 엔드 레그 포인트까지 그냥 바로 움직이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로봇을 움직이고자 할 때 바로 뭐 지금 0에서 10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면은 뚝뚝뚝뚝 끊어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앞으로 가는 동작을 수행하고 싶어도 계속 뚝뚝뚝뚝 끊기니까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 제자리 걸음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스무딩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초 간격으로 뭐 0부터 10까지 로봇 다리를 이동시키고 싶으면은 뭐 1초 동안 1씩, 그래서 1초 뒤에는 1회가 있고 1초 뒤에는 2회가 있고 1초 뒤에는 또 3회가 있고 하는 이런 플래닝, 이런 스무딩을 좀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작업이 수행되는 게 이 뒷부분입니다. 자, 지금 T0, T1, T2, T3 값들이 드디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if, else문 if, elif, elif, elif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첫 번째 if는 이 t 값이 t0보다 작을 때만큼이고, 두 번째 elif는 t 값이 t0 플러스 t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elif는 t 값이 t0 플러스 t1 플러스 t2보다 작을 때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첫 번째 if는 t0 시간 동안, 두 번째 elif는 t0 다음, 이제 t0부터 t1 동안, 다음 elif는 또 이 t0가 지나고 t1으로부터 t2 동안, 이렇게 잘 수행되는 어떤 일들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T0 동안은 로봇이 그냥 땅에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고, T1 동안은 다리가 앞으로 뭐 힘을 땅바닥을 차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 T2 동안은 다시 로봇의 다리가 땅에 붙어있게 되고요. T3 동안은 뒤로 옮겨왔던 다리가 다시 앞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0 동안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네, 여기 보시면 스타트 레그 포인트를 그냥 리턴하고 있네요. 그쵸. T0 동안은 가만히 있고 연산이 수행되지 않으니까. 다음 T1 시간 동안에 어떤 작업이 수행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했을 때 뭐 0부터 10까지 1초 동안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우선 1초 동안 움직인다 라는 그런 스텝을 지정해 줘야 됐죠. 그런 타임 스텝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두 줄입니다. 자, 어떤 td라는 값은 지금 저희는 t0 동안 이미 이제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걸로 사용을 했으니까 현재 t에서 t0만큼 뺀 값을 가져오고, 자, 저희가 앞으로 t1 시간 동안 타임 스텝을 지정할 거니까 T1에서 TD를 나눈 값의 역수를 TP라는 값으로 지정하고, 이 TP가 타임스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희가 스타트 포인트에서 엔드 레그 포인트로 다리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둘 레그 포인트의 차이를 디프런트 같은데요, DIFFLP로 지정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 현재 위치인 초기 위치인 스타트 레그 포인트에서 조금씩 레그 포인트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값을 디프 레그 포인트와 타임 스텝인 TP를 곱해준 것을 커렌트 레그 포인트라고 가져간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봤을 때 저희가 처음 위치에서 다음 위치까지 가고 싶은데 뭐 1초 간격으로 움직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0.1초 간격으로 움직이고 싶다거나 라고 했을 때, 그 시간만큼 잘게 쪼개서 그 시간에 로봇의 다리 끝이 위치해야 될 지점들을 지정해주고 그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은 이렇게 스무스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앞에도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놓쳤던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스텝 랭스와 스텝 위스는 고려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에 로봇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또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그런 움직임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값이
알파라는 값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했는데요. 이 알파는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알파가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알파 값만큼 알파 값에 곱하기 타임스텝만큼 해서 어떤 싸이라는 값을 만들고 여기서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프로덕트를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전에 있는 인버스 키네매틱스랑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 여기 스텝 알파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구나 라고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런트 레그 포인트를 리턴해주고 다음 스텝인 T2 스텝 동안에 T2 스텝 동안에는 다시 로봇이 그냥 땅바닥에서 가만히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대로 엔드 레그 포인트를 리턴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겠죠. 스타트 레그 포인트는 이미 지났고 엔드 레그 포인트까지 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T3 시간 동안에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냐 기억해보면은 뒤로 끌어왔던 다리를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작업이 수행됐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느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작업은 마찬가지로 이제 또 타임스텝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뭐 스타트 레그 포인트에서 엔드 레그 포인트만큼 빼서 디프런트 레그 포인트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 T1에서는 스타트 레그 포인트의 이 차이 곱하기 스텝 이 스텝을 곱해줘 값을 더해줬는데 이 T3에서는 엔드 레그 포인트에다가 이 디프런트 곱하기 타임 스텝만큼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앞에서 여기서 엔드 레그 포인트를 리턴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로봇의 다리는 엔드 레그 포인트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다음에 로봇의 다리를 앞으로 가져올 건데 그냥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져와 버리면 기껏해서 로봇의 다리를 뒤로 가져왔는데 다시 앞으로 당기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의 다리를 다시 앞으로 당길 때는 이런 식으로 바닥과 좀 간격을 두고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걷는 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될 때 이 앞으로 땅바닥과 좀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띄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잘 생각해보면 이 형태가 사인 함수의 반주기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인 함수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인 함수의 반주기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 뭐 정확히 포물선은 아니지만 이런 둥근 모양의 경로를 그리게 되고 이 경로를 따라서 로봇의 다리 끝점이 다시 엔드 레그 포인트에서 이 스타트 레그 포인트 혹은 뭐 어떤 지점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다시 앞으로 레그 포인트를 가져오게 되는 작업이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이 수행될 때 이거는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리를 가져올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인 첫 번째 밸류에만 이런 값이 더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calculate leg라는 이 함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기 뭐 stay drag, stay lift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게 어떤 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넣어두었는데요. 실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켜서 이 값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걸음을 시켜볼게요. 네, 로봇이 걷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하나하나가 다리 하나씩을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다리 4개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타임 스텝을 T값들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시죠. 자, 최대로 한번 키웠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자, 로봇의 다리, 이 다리만 볼게요. 다리를 앞으로 가져왔다, 기다렸다, 당겼다, 기다렸다. 가져왔다, 기다렸다, 당겼다, 기다렸다. 가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띄워놓은 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자, stay, drag, stay, lift, stay, drag, stay, lift 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 이런 프린트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stay, drag, stay, lift, 다시 stay, drag, stay, lift 가 반복되는데, 기다렸다가 다리를 끌고 왔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다리를 다시 앞으로 가져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죠. 이 T0, T1, T2, T3 값을 계속해서 뭐 이동시켜 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인 이 보행 메커니즘에서 첫 번째 시간이 calculation lag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position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사실 여기서 보셨을 때 이런 다른 값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현 시점에서 강의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나온 숫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stay drag, stay lift도 사실은 제가 이 강의 때 해서 넣어놨는데 실제 레포지토리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시뮬레이션 킬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그 값들이 콘솔에 나오게 되면은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저 보행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